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재입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41만 광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남 300입구에서 목동 간 도로에 대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300에서 목동 구간의 현황 도로는 행정구역상 강남 1동이며 총 길이 1.5km, 폭은 들쑥날쑥한 좁은 4m 내외의 도로로서 다수의 주민들이 30여 년 동안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황 도로는 출근 시 급심한 교통체증으로 신현동 외 시민들 다수가 불가피하게 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성남과 서울 방향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지름길 역할도 하고 있어 시간 단축, 거리 단축, 편리성 등으로 이 현황 도로를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 현황 도로는 가파른 급경사이며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려운 가운데 방치된 무방비 도로입니다. 요즘처럼 동절기에 그늘진 부분은 눈이나 결빙 시 안전성은 사라지고 위험성만 품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관리부서도 일원화되지 않아 체계적 유지관리보수가 선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험을 감수하고 가슴 졸이며 다니는 시민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또한 지난 5월에는 길이 약 100m가량 난데없이 도로에 펜스와 간이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폭이 좁고 신호에 의해 진입하려는 차량들 간에 교행이 안 되어 서로 대치하다가 욕설과 싸움으로 번지는 광주시 주민들의 서글픈 모습이 펜스가 웬말 주민들만 골탕 키워드로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지금 현장은 프로그램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 지금 소리는 안 나오는데요. 당시 영상 촬영된 보도 내용인데요. 이렇게 서로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폭이 좁은 데다가 서로 교행이 안 돼서 뭐 내려서 걸어가는 주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성이 오가면서 싸움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길이 협소합니다. 펜스도 넘어졌네요. 반을 펜스를 쳤습니다. 약 100m 정도. 7분짜리 영상인데 한 1분 40초 정도 줄이다 보니까는 전면적으로 다 보이지 못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빠르지죠. 핸들을 잘못 틀었을 때는 바로 낙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4년간 안전한 도로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해 수많은 민원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주시는 개선 의지는커녕 탁상 공론의 언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주의 개발 여지가 있어 특혜다. 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도로 기능의 적합성이 떨어진다. 예산의 문제와 토지주와 연락이 안 된다 등은 광주시의 명분 없는 변명입니다. 시장님, 기형적인 위험 도로에 앞으로 어떠한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동절기 폭설 등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와 교통 문제로 안전한 시급성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40 도시 기본 계획 수립에 인구 52만 자족 도시 계획으로 향후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에 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조속히 다각적, 능동적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여 주시기를
황승준님 수고하셨습니다.